자, 지금 오스카 시상식 승진기로 보고 있습니다. 각본상 후보들이 나왔고요. 봉준호가 각본상 탔습니다. 아니, 녹음 시작하자마자 이런 일이. 키아누 리우스가 아무런 긴장감 없이 발표하고 말았네요. 봉준호, 한진원 두 분이 지금 시상대에 올라갔습니다. 네, 한국 역사상 최초로. Great honor. Yeah. 그... 뭐 시나리오를 쓴다는 게 사실 뭐 되게 고독하고 외로운 작업이죠. 사실 뭐 국가를 대표해서 시나리오를 쓰는 건 아닌데. 예. Writing a script is always such a lonely process. We never write to represent our countries. But this is very first Oscar to South Korea. Thank you. 그 언제나 예, 언제나 많은 영감을 주는 제 아내에게도 감사하고 또 저의 대사를 멋지게 화면에 옮겨준 우리 지금 와 있는 우리 멋진 기생충 배우들에게도 감사드립니다. 예. I thank my wife for always being an inspiration to me. I thank all the actors who are here with me today for bringing this film to life. Thank you. 네. Thank you, Director Bong. And thank you, my mom, and thank dad. 미국에 할리우드가 있듯이 한국엔 충무로라는 데가 있습니다. As there's Hollywood in the US, in Korea, we have 충무로. 저의 심장이 충무로 모든 필름메이커들과 스토리텔러들과 이 영광을 나누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I'd like to share this honor with all the storytellers and filmmakers at 충무로. Thank you, Academy. Thank you. 네, thank you, Academy. 제가 좀 늦게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녹음 시작하자마자 한국의 기생충이 각본상을 수상했고 그 다음에 각색 단편 영화 시상이 이어지고 있네요. 네. 나탈리 포트만과 티모시 샬라메가 시상대로 나왔습니다. 티모시 샬라메를 이렇게 보니까 좀, 좀 이상한데요. 네, 지금 얼떨결에 지금 이렇게 돼가지고 엘사 곡을 축하 공연으로 하는 것을 처음 제가 봤는데 원래 이 시상식의 처음은 어떻게 시작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놓쳤습니다. 자, 각색 단편 영화 시상 이후에 이제 미술상 기생충이 후보로 올라가 있는 미술상 시상이 이어진다고 합니다. 자, 엘사 그 공연을 봤는데 뭐 10개국인가? 그 엘사 곡을 불렀던 가수 그리고 미국의 원곡 가수가 같이 축하 공연을 했습니다. 근데 약간 좀 들러리 서는 게 아닌가 하는 느낌도 좀 있었어요. 다른 나라 가수들이. 그리고 노래도 별로 안 좋네요. 1편보다는 네, 2편 노래가 별로 그렇게 좋지가 못하네요. 그래서 좀 어수선하고 좀 소음공예 같은 그런 느낌 들긴 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자, 각색상은 조조 레빗이 받았네요. 타이카 와이티티. 아카데미가 수상자 발표를 굉장히 심플하게 하는군요. 지금 아카데미 공식 트위터 계정에서 수상자 목록이 한번 올라간 적이 있습니다. 그 전에 이거 실수라고 발표를 했었는데 지금 거기 써있는 대로 되고 있어요. 각본상 기생충, 각색상 조조 레빗 이렇게 받았고 이제 단편 영화 사리아가 받는다고 그때 트위터 계정은 말했었는데 실제로 어떻게 될까요? The Neighbor's Widow. 자, 이거는 다른 영화가 받았습니다. 자, 지금 아카데미 시상식에 TV조선에서 지금 중계를 하고 있죠. 그 중계의 진행을 한국 쪽에서 이동진 평론가하고 안현모 씨가 지금 함께 하고 있습니다. 보이셨네요. 지금은 이제 기생충 각본상 수상의 얘기를 하고 있고 이제 미술상 발표가 조금 더 있는데 그것에 대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강신의 수다에서도 기생충에 대한 수상이 있었는데 거기서 제가 아마 각본상을 주지 않았나요? 네. 제가 기생충은 별로 좋아하지 않았지만 각본상 출마했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오스카에서도 아카데미 시상식에서도 각본상을 받았네요. 사실 이제 기생충이 외국어 영화상, 이제 이번에는 이름이 바뀐 국제 영화상, 그리고 각본상까지는 그러니까 여섯 개 후보로 올라가 있는데 그 중에서 두 개만큼은 좀 받지 않을까 라는 그런 말들이 있긴 했습니다. 그러니까 최소 두 개. 한국 영화 작년이 100주년이었는데 아카데미에서 상까지 받게 됐습니다. 칸 영화제에서도 상을 받고 아카데미에서도 상을 받게 됐는데 정말 엄청난 일들이 연이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미술상 시상하기 위해서 시상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No, you guys don't want to. You know. 시상자들이 지금 웃기지도 않는 굉장히 썰렁한 개그를 하고 있는 미국식 개그인가요? 그러니까 아카데미 시상식 같은 경우는 봉준호 감독이 말했지만 가장 미국적인 영화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미국이 좋아할 만한 국뽕이죠. 전쟁 영화라든가 사랑 영화 이런 것들에 좀 집중을 하는 그런 경향이 있긴 했습니다. 미국의 힘을 보여줄 수 있는 미국의 문화의 어떤 찬란함, 훌륭한 역사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영화를 좀 선택을 좀 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가운데에서 백인 위주의 수상 논란도 있기도 했죠. 또 여성들이 좀 차별받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자, 미술상 후보들이 지금 나오고 있네요. 기생충이 그 세트도 다 지었기 때문에 그리고 굉장히 봉준호 감독이 디테일하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기사로 나온 초기 컨셉 아트 그림 이런 것들 보면은 그 지하실 책상에 들어갈 소품까지도 다 미리 계산을 했더라고요. 그 옛날부터. 자, 과연 미술상 우리 기생충이 후보로 올라가 있는데 누가 받을까요? Once upon a time in Hollywood. 네, 역시 가장 미국적인 영화 쿠엔틴 타란티노 감독의 Once Upon a Time in Hollywood가 받았습니다. 이제 쿠엔틴 타란티노 감독의 Once Upon a Time in Hollywood는 각본상에서도 굉장히 유력한 작품이었는데 각본상은 기생충에게 주어졌고 사실 저는 각본상도 Once Upon a Time in Hollywood가 받지 않겠는가 싶었어요. 왜냐하면 이런 이야기를 좋아하잖아요. 미국이. 자, 미술상 이후에는 이제 편집상이 또 나온다고 하는데 우리나라 그 좀 기술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수상들이 더 주목을 받기 위해서 좀 미술상을 좀 받았으면 하는 마음도 좀 있긴 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편집상도 좀 가능성이 있지 않나 기생충에게 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로튼 토마토 스태프들이 선정한 그 오스카 목록도 있는데 거기서도 편집상에 기생충을 모두 꼽았습니다. 이 로튼 토마토 스태프들이 선정한 그 목록에서 미술상을 Once Upon a Time in Hollywood가 받을 거라고 또 예측을 했었네요. 하지만 기생충이 받았으면 더 좋겠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하기도 했는데 할리우드 예측 사이트 골드더비라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서 오스카 예측을 했는데 살펴보면은 편집상 같은 경우는 이제 포드 대 페라리가 받을 거다 이런 또 예측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아무래도 레이싱 장면들 이런 곳에서 편집이 좋지 않았는가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 자 지금 화면에서는 이제 의상상 후보들이 나열되고 있습니다. 네. 곧바로 편집상 시상으로 넘어갈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네요. 네, 제가 좀 더 준비를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가지고 일하자마자 좀 각본상 받고 정신이 없네요. 네, 의상상으로는 작은 아씨들이 의상상을 받았습니다. 네, 아카데미 공식 트위터 계정에서 미리 올렸던 그 목록하고 같은 수상작입니다. 의상상의 작은 아씨들. 이 미술상에서 이제 기생충이 받는다고 했었는데 그건 틀렸네요. 여러 군데에서 이러한 이제 예측 이런 것들이 나왔는데 어떤 부분에서는 좀 신뢰할 만하다라고 생각도 들리지만 모두가 예측할 수 있는 그런 수상작이었기 때문에 또
아무 날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또 이런 생각도 들긴 합니다만 여하튼 이렇게 맞추는 재미가 또 있네요. 제가 계속해서 아카데미 공식 트위터 계정이 미리 올렸던 그 목록 그리고 로튼토마토 스태프들 선정한 예측 목록 그리고 할리우드 예측 사이트 골드 더비에서 오스카 예측을 한 것들 말씀을 해드리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축하 공연이 이어지고 있네요. 로튼토마토 예측 목록에서 이제 편집상의 기생충을 받을 거다 그리고 이 영화 받아야 된다 이렇게 예측을 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로튼토마토라는 그 사이트죠. 대중들의 평점 그리고 전문가 집단의 평점 이렇게 볼 수 있는 곳인데 그곳에서는 이제 수상할 후보 Who will win 그리고 수상해야 할 후보 Who should win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해서 목록을 내었는데 이 편집상으로 기생충을 언급하면서 특히 그 결핵 장면들 이런 것들을 언급하더라고요. 왜 기생충이 편집상을 받아야 되는가? 그럴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 그거를 보려면 이 기생충에 나오는 그 결핵 장면들을 봐라. 그러니까 송강호와 조여정이 지방 거실로 들어오면서 이정원 배우가 막 기침을 하고 거기서 쓰레기통에 이제 휴지를 버렸는데 송강호 배우가 토마토를 뿌리는 그래서 그것을 보고 또 조여정 배우가 놀라는 피인 줄 알고 거기까지 어떤 편집 이런 것들을 봐도 상당히 긴장감 있게 부드럽게 장면들이 연결되죠. 이 편집상 같은 경우도 상당히 중요하죠. 바로 이어서는 이제 장편 단편 다큐멘터리상 이어진다고 합니다. 단편 다큐 부분에서는 이승준 감독의 부재의 기억이라는 세월호를 주제로 한 다큐멘터리가 올라가 있는데요. 30분짜리 이거 저희 블로그에도 그 동영상을 볼 수 있는 그 링크를 올려 놓았습니다. 자, 부재의 기억이라는 제목의 다큐멘터리인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네, 의미심장하죠. 부재의 기억, 무엇이 부재했는가 이런 것을 꼬집는 것이기도 하고 또 한 가지 좀 다르게 보자면 기억의 부재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좀 잊고 있었죠. 지금 TV조선에서 이것을 중계하고 있는데 재밌네요. TV조선에서 세월호 관련 다큐인 부재의 기억을 언급하는 날이 와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저희 블로그 오면 이렇게 링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꼭 한번 여러분 부재의 기억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 사건의 진상에 대해서 우리는 지금 아무것도 지금 밝히는 게 거의 없다고 봐도 되죠. 자, 지금 장편 다큐멘터리 후보들이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 아메리카 팩토리, 그다음 더 케이브, 위기의 민주주의, 룰라에서 탄핵까지, 이거 브라질을 담은 건가요? 그다음에 사마에게, 이것도 굉장히 지금 한국에서 좋은 평가 받고 있는 영화죠. 그다음에 허니랜드, 이런 다큐멘터리 후보들이 있었습니다. 아, 장편 다큐멘터리 수상작은 아메리칸 팩토리이네요. 예, 로튼 토마토 쪽이 맞췄네요. 장편 다큐는. 이 영화는 오바마 대통령 부부가 제작을 했고 넷플릭스 쪽에서 투자를 했나 봅니다. 이동진 평론가가 그런 설명을 덧붙여줍니다. 장편 다큐멘터리 후보에 오른 영화들 제가 제목을 읽어드렸는데 모두 다 좀 흥미롭네요. 제목 자체만으로도 나중에 국내에서 볼 수 있게 되면 좋겠습니다. 이제 이어서 단편 다큐멘터리 단편 시상이 이어지겠죠. 우리 그 부재의 기억이 꼭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걸 받아서 진짜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 역사에 있어서도 세월호 참사가 계속 기억되기를 바랍니다. 앞서 언급하다 끊겼는데 지금 아무런 진실이 드러나질 않고 있죠. 곳곳에서 지금 방해들이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 진상을 파헤치는데 관련자들이 지금 진술을 잘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단편 다큐멘터리 후보들 부재의 기억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러닝 투 스케이트보드 이너 워존 체념 증후군의 기록 세인트 루이스 슈퍼맨 워크론 차차
이렇게 이어졌네요. 자, 과연 한국의 또 다른 낭보가 이어질지. And the winner is learning to skateboard in a war zone. 아, 네. 네, 아쉽게도 부재의 기억이 수상에는 실패했습니다만 단편 다큐멘터리 최종 후보에 올라간 것만으로도 대단하다고 생각하고요. 이 부재의 기억이라는 영화 꼭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수상작은 가난한 나라의 소녀들이 스케이트보드를 배우는 네, 그러한 영화가 탔네요. 그리고 제가 놓친 부분에서 지금 나무 조연상도 아마 브래드 피트가 탔던 것 같아요. Once Upon a Time in Hollywood가 지금 2관왕을 했다고 안현머 씨가 설명을 해줬거든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브래드 피트가 거기서 좋은 연기를 펼쳤는가? 네, 잘 모르겠고요. 브래드 피트의 수상 소감을 좀 들었어야 되는데 그걸 놓쳤네요 제가. 이어서 여우 조연상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우 조연상으로 유력 후보는 이제 로라던 결혼 이야기에 나왔던 후보들 한번 보도록 하죠. 결혼 이야기의 로라던, 조조 래빗의 스칼렛 요한슨, 주연상과 조연상 모두 후보로 올라갔죠. 아, 미드소마에서 주인공을 맡았던 플로렌스 퓨, 작은 아씨들. 정말 단단한 연기 보여주는 배우죠. 마고 로비, Once Upon a Time in Hollywood인가요? 아니구나. 밤쉘인가요, 이거? And the Oscar goes to Laura Dern. 네, 예측대로 로라던이 받았습니다. 이미 여러 시상식에서 로라던이 받았습니다. 네, 주연을 맡았던 스칼렛 요한슨이 축하를 해주고 있네요. 아,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브래드 피트가 Once Upon a Time in Hollywood에서 뛰어난 조연 연기를 펼쳤는지 그리고 로라던이 상을 받을 만한 그런 연기를 펼쳤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결혼 이야기 같은 경우는 넷플릭스에서 만들어진 영화이죠. 로라던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야, 로라던이 부모들을 언급했는데요. 부모 모두 배우라고 하네요. 여우조연 그 후보들, 그 영화들 중에서 못 본 영화가 제가 꽤 있기 때문에 뭐라 말씀드리기 좀 조심스럽긴 한데 로라던이 수상할 만한가? 아니면 그 후보들 중에서 가장 뛰어난 건가? 어떤 분들은 이제 어스라는 영화 있었잖아요. 그 어스에서 루피타 용인가? 이제 그 배우가 여우 주연 후보로 올라가지 못한 거. 그것에 대해서 좀 비판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지금 여우 주연상 후보들에 대해서 안현머 씨와 이동진 평론가가 이제 서로 설명을 좀 해주고 있는데요. 르네 젤리거의 수상이 유력하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다른 시상식에서도 르네 젤리거가 수상을 했었고 실존 인물인 주디라는 실존 인물을 아주 훌륭하게 연기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네, 축하 공연, 에미넴의 축하 공연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수염을 아주 덥수로 키웠네요. 나무 조연상 계속 얘기하게 되네요. 브래드 피트 잘 모르겠고요. 저희 강신의 영화제에서는 알파치노 줬던 것 같은데. 근데 어떠한 영화제이더라도 그 영화제만의 특색이 있기 마련이죠. 저희 강신의 영화제도 뭐 그러했고요. 아카데미 시상식도 물론 그러하겠죠. 미국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정말 봉준호 감독이 말했던 것처럼 로컬 사람들이 또 그 전문가 집단이 좋아할 만한 영화, 배우 꼽기 마련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것을 뭐라고 비판할 수는 없을 것 같고 그게 그들의 정서고 그들의 문화이기 때문이죠. 근데 다소 이제 좀 기준이 좀 미흡한 것 같은 그런 작품들이 또 그런 배우들이 수상하기도 하는데 뭐 그런 맛도 있어야죠. 뭐 완벽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을 다 만족시킬 수는 없으니까 저만 이렇게 지금 시큰둥하게 얘기하지 분명 또 많은 분들이 브래드 피트나 로라던 이 두 배우를 좋아하기 때문에 또 그들 수상을 굉장히 기뻐하시겠죠. 네, 계속해서 에미넴의 아주 격정적인 축하 공연이 이어지고 있는데 살이 많이 쪘네요. 이제 뭐 나이 많이 먹었네요. 완전 아저씨 배처럼 나와있네요. 참 세월을 비교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남의 얘기가 아니라서 계속해서 지금 네, 배만 보이고 있습니다. 에미넴도 음악 영화를 하나 찍었었죠. 객석에서 모두 기립박수를 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지금 길게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제가 이긴 시간 동안 무슨 말을 해야 될까 준비를 다 해놨는데 정신이 없다 보니까 아무 말씀도 못 드리고 있습니다. 기생충이 이제 작품상이나 감독상 이런 것도 지금 기대를 하고 있죠, 한국 사람들이. 미국의 또 많은 전문가들도 기생충이 받을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데 더 유력한 작품들이 있긴 합니다만 만약에 기생충이 작품상을 받게 된다면 외국어 영화로서는 이게 처음이라고 하죠. 영어가 아니라 외국어가 나오는 영화로서 작년에 로마란 영화가 작품상을 받는가 싶었지만 그린북에 작품상이 돌아갔다고 합니다. 지금 안현모 씨와 이동진 평론가가 계속해서 기생충 홍보를 해주고 있습니다. 북미에서도 상영관을 늘려가면서 흥행을 하고 있고 아마 이번 아카데미 수상을 계기로 해서 이제 더 흥행을 할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런 시상식 레이스 이제 그게 시작되면서 여러 지역 평론가 상이라든가 조합상 이런 것들을 받으면서 그래서 더 흥행세가 올라갔다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미국에서 기생충이 드라마로도 제작이 됩니다. 단편 드라마로 될지 아니면 시리즈로 될지 그것은 잘 모르겠는데 봉준호 감독이 밝힌 바로는 그각 캐릭터들의 이제 뒷이야기 이런 것들에 대해서 드라마로 할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오스카 시상식에서는 음향 편집상 그리고 음향 효과상 시상을 하기 위해서 시상자가 나왔습니다. 기생충의 각 캐릭터의 뒷이야기라고 한다면 무엇이 있을까? 예컨대 뭐 이정은 배우 같은 경우에 그 집안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이정은 배우가 이제 비가 오는 밤에 그 저택에 다시 돌아오잖아요.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굉장히 어딘가에서 두들겨 맞은 듯한 그러한 분장을 하고 오지 않습니까? 그러한 이야기들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송강호 가족이 그 이전에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 뭐 이런 것도 좀알수 있겠죠? 이미 봉준호 감독이 연출한 바 있는 설국열차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드라마로 제작이 되었죠. 설국열차 같은 경우는 이제 원작이 따로 있잖아요. 만화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기생충 같은 경우는 완전히 오리지널이죠. 그래서 좀더 뜻깊은 것 같습니다. 음향 편집상으로 포드 대 페라리가 받았습니다. And the Oscar goes to 1917. 자, 음향 효과상은 1917에 돌아갔습니다. 앞서 작품상을 만약에 기생충이 받게 된다면, 오스카 역사상, 아카데미 역사상, 외국어, 미국 말이 아닌 외국어 영화가 처음으로 받게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작년에 로마가 받으려고 도전했다가 실패했다고 말씀드렸고요. 근데 지금 작품상 유력한 후보로는 1917 전쟁 영화죠. 약간 국뽕, 뭐 전쟁 이런 거 좋아한다고 말씀드렸죠. 미국이 좋아할 만한 영화. 그런 영화 중에서 1917이 작품상 1순위로 지금 꼽아지고 있는데 이어서 이제 감독상 같은 경우도 1917의 감독인 샘 멘데스 감독이 받지 않겠는가 또 이러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감독 조합에서도 샘 멘데스 감독이 받았죠. 이번에 기생충이 오스카 수상에 도전하면서 우리가 알게 된 거는 아카데미 그 상을 받게 되는 뭐 유력한 척도 중에 하나로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골든글로브 뭐그 정도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뭐 지역 평론가 협회에서 주는 상들, 뭐 예컨대 보스턴 비평가 협회에서 주는 상, 뭐 LA 비평가 협회에서 주는 상 이런 것들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사실은 그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심사를 하게 되는 영화예술과학 아카데미 회원들의 투표로 이제 결정이 되는데 그 심사를 하게 되는 그 집단들, 뭐 감독 조합, 배우 조합, 뭐 작가 조합, 프로듀서 조합 이런 조합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그룹이죠. 그러한 여러 조합들이 심사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그 회원들을 구성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조합들에서 선택한 영화들이 각각의 부문에서 수상할 가능성이 큰 거겠죠. 그런 것들을 이번에
우리가 확실하게 알게 되었고, 조합에서 후보작 선정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 현역 회원들이 최종 수상 선정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때는 그 회원이 무슨 조합에 속했는지는 상관없는 거죠. 그러니까 후보를 추릴 때는 각 조합에서 후보를 내는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최종 수상 선정을 할 때는 조합에 상관없이 현역 회원, 즉 현역으로 활동하고 있는 회원만이 조합에 상관없이 투표를 해서 수상작을 결정한다고 합니다. 이게 좀 복잡하죠. 하지만 그럼에도 각 조합에 속해 있는 자가 그 조합에 해당하는 상, 뭐 예컨대 촬영감독 조합이면 촬영상 부분에서 현역 회원으로서 최종 수상 선정을 할 때는 뭐 가중치가 좀 부여되지 않을까 뭐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이게 정확한 건지 잘 모르겠어요, 저도. 아시는 분은 제보 부탁드리고요. 그런데 이제 작품상 같은 경우는 후보로 추려질 때부터 각 조합에 상관없이 모든 회원들의 투표로 후보가 추려지고 또 최종 수상 선정 때도 조합에 상관없이 현역 회원들이 투표를 해서 선정을 한다고 합니다. 작품상 같은 경우는 좀더 후보 때부터 조합이라는 경계 이런 것들이 의미가 없게 되는 거죠. 그러한 시스템으로 되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심사단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조합, 그러한 이제 그룹이 영향력이 가장 클 텐데, 그것이 가장 숫자가 많은 쪽이 아무래도 배우 조합이겠죠. 배우 숫자가 많으니까. 배우 조합에서 우리 기생충이 1등상, 뭐 그런 걸 먹었습니다. 그래서 또 유력하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제 이어서 촬영 편집상이 이어지는데, 우리 기생충 같은 경우는 편집자 협회에서 편집상을 받았다고 이동진 평론가가 설명해 주고 있네요. 이런 경우 이제 수상 가능성이 좀 커지는 거겠죠. 자. 편집상도 저는 좀 가능성이 크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제가 아카데미 전문은 아니지만 우리 한국 사람들 중에서도 이 아카데미 영화예술과학 아카데미 회원으로 된 분들이 몇분 계시죠. 그래서 여기 제가 보고 있는 기사에서는 약 40명 정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회원이 되고 싶은 사람은 아무나 되는 것도 아니고 부문에 속해 있는 회원, 기존 회원 2명의 추천이 있어야 된다고 하네요. 우리 송강호 배우, 또 봉준호 감독도 이 회원 자격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인들의 영화에 투표를 하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었죠. 자, 이제 촬영상, 편집상, 시상 이어질 것 같습니다. 촬영상 같은 경우는 아카데미 트위터 계정에서 실수라고 공개된 곳에서는 1917이 촬영상을 받을 것이다. 이러한 예측을 하기도 했고요. 로튼 토마토 쪽에서도 1917이 받을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했습니다. 예측이 다 맞는다고 볼 수는 없지만 전쟁 영화이고 또 촬영 감독이 유명한 분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좀 많이 쏠리는 것 같습니다. 그냥 촬영상 후보 아이리시맨, 조커, 아, 더 라이트하우스, 1917, 로저 디킨스죠? Once Upon a Time in Hollywood 이러한 후보들이 있습니다. 촬영상도 굉장히 좀 흥미롭네요. Roger Deakins. 아, 네. 예상대로 1917의 로저 디킨스 촬영 감독이 수상을 했습니다. 자, 이 촬영상 시상 이후에 곧바로 편집상이 이어지는데요. 한국 영화가 이렇게 많은 부문에 후보로 올라간 것도, 아, 이게 참 대단한 일인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 제작한 한국 배우들이 나오고 한국말로 한그 영화가 지금 각본상을 이미 받았고 국제영화상도 뭐 유력하기 때문에 최소 2개 정도 이제 아카데미 수상을 한다는 뭐 아시아의 축제라고도 볼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편집상 후보들이 나오겠고요. 편집상 시상으로 이어지겠습니다. 네. 과연 기생충이 받을 수 있을 것인가? 저는 좀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싶은데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후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포드 대 페라리, 아이리시맨, 조조 래빗, 조커, 기생충. 네, 기생충이 수상했으면 좋겠네요. The Oscar goes to Michael McCusker and Andrew Buckland. 네, 포드 대 페라리로 갔다고 합니다.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아마도 그 레이싱 장면에서의 속도감과 긴박감을 주는
그런 촬영과 편집 이런 것들에 좀 많이 점수를 준 것 같습니다. 네, 미국 사람이 좋아할 만한 그런 결과가 아닌가 싶은데요. 아쉽네요. 네, 편집상. 이제 기생충에 남은 거는 작품상, 감독상, 국제영화상 이렇게 세 부분의 후보들 남아있고요. 각본상은 이미 수상을 했고 편집상과 미술상은 최종 후보에 올라갔지만 수상은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단편 다큐멘터리상도 부재의 기억 최종 후보에 올라갔지만 수상은 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보고 있는 기사에서는요. 한국 영화의 오스카 도전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1963년 신상옥 감독이 사랑방 손님과 어머니를 아카데미상에 처음 출품했다고 합니다. 이제 그 이후에 2000년에 임건태 감독의 춘향전 그리고 2002년부터는 이제 영진이가 선정을 해서 아카데미에 후보로 보냈는데 뭐 이창동 감독의 오아시스나 김근덕 감독의 피에타 피에타가 아카데미하고는 어울리지 않는데 왜 이 영화를 보냈을까? 그 다음에 2014년에는 강희관 감독의 범죄소년 2015년 해무 2016년 사도 2017년 암살 네, 암살이 네. 그리고 2018년에 택시운전사 이런 후보들이 있었고 이제 작년에는 이창동 감독의 버닝이 한국 영화 최초로 아카데미 외국어 영화상 예비 후보에 오르기도 했는데 최종 후보에는 탈락했었죠. 이번에 이제 기생충이 6개 부분에 모두 후보로 올라갔습니다. 또 외국어 영화상 뿐만 아니라 감독상, 작품상 그리고 여러 기술적인 부분에서도 미술, 편집 이런 부분에도 올라갔고 이미 각본상은 수상을 했습니다. 봉준호 감독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흥미롭다고 생각하는 것은 봉준호 감독이 영감을 받았다고 말하고 있는 그런 영화들, 감독들을 보면은 아시아 영화들, 일본 영화라든가 중국 영화, 한국 영화, 김기영 감독을 굉장히 좋아하죠. 이런 영화들, 이런 감독들을 언급하고 있는 게 상당히 좀 흥미로웠습니다. 제가 편견일지는 몰라도 이제 감독들이 선망하는, 동경하는 그런 감독들이나 영화들 같은 경우는 서구에서 나온 영화들이나 서구 출신 감독들 이런 서구 쪽을 좀 선망하고 동경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는 편견을 제가 갖고 있는데 봉준호 감독 같은 경우는 자신의 어떤 영화적 자산의 기반이 물론 그런 서구의 훌륭한 영화들도 있지만 아시아 쪽이 훌륭한 고전 영화들 그런 쪽에도 자신의 영화적 기반이 있다는 것을 공공연하게 밝히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이 아시아 전체의 축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뭐 각본상을 이미 받았고요. 이제 국제 장편 영화상 옛날로 치면 외국어 영화상 거의 뭐 확실시되는 유력한 그런 것이죠. 지금 이제 축하 공연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아카데미 같은 경우는 백인 위주의 시상식이다. 또 남성 위주의 백인 남성이죠. 쉽게 말하면 나이든 백인 남성의 잔치일 뿐이다. 이러한 비판들이 많이 있었고 그것을 벗어나기 위해서 몇 년 전부터 흑인, 유색 인종, 여성 이러한 것에도 많이 신경을 쓰고 있고 또 영화계 쪽에서도 이제 그러한 움직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그러한 흐름 속에서 기생충도 부각이 됐던 것 같고 또 각본상을 받게 된 것 같기도 합니다. 물론 그 작품의 완성도도 갖추고 있어야 되겠지만요. 근데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아카데미 같은 경우는 뭐 봉준호 감독의 표현을 쓰자면 로컬 영화제이고 가장 미국적인 영화제이기 때문에 모든 인종이 다 공평하게 그런 수상을 다 분배할 수는 없을 겁니다. 인구 비율을 따져도 그렇지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뭐 정확한 비율로 아주 똑같이 다 나눠 가져야 된다. 이러한 얘기에는 저는 반대합니다만은 그럼에도 말할 수 있는 거는 아주 훌륭한 연기를 보여준 흑인 혹은 유색 인종 배우 또 훌륭한 연출을 보여준 유색 인종 감독들 또 영화인들 그리고 여성 같은 경우에는 소홀하게 다룬다 이러한 느낌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흑인 배우가 오스카에서 상을 탄 거는 이제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해티 맥데니얼이라는 배우가 탔었는데요. 여우 조연상을 받았습니다. 1940년에. 그런데 거기서 51년이 지난 1991년에서야 우피 골드버그가 사랑과 영혼에서 두 번째로 여우 조연상을 탔습니다. 그동안에 훌륭한 흑인 배우가 없었을까요? 흑인 배우가 나오는 훌륭한 영화가 또 없었을까요? 그렇진 않았겠죠. 남우주연상 같은 경우는 흑인 배우로 1964년에 시드니 포이티어, 릴리 코파츠로, 그 다음에 흑인 첫 여우주연상은 2002년에 할리베리, 몬스터볼에서 할리베리가 받았습니다. 여성감독 같은 경우는 2010년에 허트로커로 캐슬린 비글로우 감독이 처음으로 감독상을 수상하기도 했고요. 물론 이런 면이 있습니다. 유색 인종이라고 해서 가산점을 준다던가 여성이라고 해서 더 가산점을 준다던가 소수자라고 해서 프리미엄을 더 먹고 간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그 영화제의 재량에 속했다고 생각해요. 꼭 그렇게 해줘야 된다 라는 말은 논리는 조금 어거지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만 반대로 말하자면 백인 남성이기 때문에 더 가산점을 먹어야 된다 이것도 불공평하다는 거죠. 아시아인 같은 경우는 아카데미 감독상을 이안 감독이 두 번 감독상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2006년에 브로크백 마운틴으로 그 다음에 2013년에 라이프 오브 파이로 받았습니다. 이런 영화들 같은 경우는 아시아에서 제작한 영화는 아니잖아요. 근데 기생충은 이제 아시아에서 제작한 한국말로 된 영화이기 때문에 작품상이나 감독상 후보에 오른 것도 대단하고 만약에 수상을 한다면 이건 뭐 더더욱 오스카의 백인 주도 수상 내역이 좀 깨지게 되는 그런 것이 되겠죠. 근데 이러한 영화들이 상을 받기 위해서 오스카 캠페인이라고 하죠. 상 받기 위해서 계속해서 홍보를 해야 되는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그 회원들 그리고 그 조합들의 선택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홍보 비용도 굉장하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기생충 같은 경우는 뭐 그런 예산이 없기 때문에 감독이나 배우들을 계속 돌렸던 거죠. 돈으로 마케팅할 것을 이제 사람으로 때우는 정말 사람을 갈아서 홍보를 한 건데 미국의 담당 배급사 그리고 한국의 회사들 기생충 관련한 뭐 CJ라든가 바른손이라든가 이런 회사들이 또 여러 가지 애를 쓴 걸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단순히 영화가 좋다고만 해서 상을 받는 게 아니라 이러한 좀 현실적인 부분도 있다는 거죠. 네, 지금 오스카에서는 시각 효과상을 1917이 받았습니다. 1917의 동무대가 이어지고 있네요. 아이리시맨이 지금까지 수상을 안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수상을 못했네요. 개인적으로 좀 아쉽습니다. 아이리시맨 같은 경우는 늙은 백인 남성들이 뭐 모든 것을 다 맡고 있는 그런 영화이기 때문에 오히려 좀 마이너스를 좀 먹고 가는 것 같아요. 좀 주목을 좀 받지 못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이런 것들은 좀 불공평하지 않나 싶어요. 그리고 이제 분장상으로 시상자로 산드라 오우 씨가 레이 로마노와 함께 나오기도 했네요. And the Oscar goes to Bombshell. 예, 분장상에는 예상대로 밤실을 받았고 치지 카즈히로라는 앤먹은 비비아베이커 이렇게 세 분이 있는데 치지 카즈히로 일본계 미국인인가요? 네, 분장상에 지금 수상자 3명인데 그 중에서 한 명만 얘기를 하고 나머지 두 분이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그냥 끊어버리네요 아카데미가. 네, 사고인 것 같습니다. 아까도 제가 보니까 카메라 워킹에도 좀 실수가 있더라고요. 아카데미가 카메라가 땅을 비추고 이런 점도 있었는데 네. 이런 사고들이 또 긴장감을 깨트리는 그런 것 같기도 합니다. 아 잠깐 제시카 외동딸 일리노이 시카고 과선배는 김지모 그는 이사촌 네 이제 이어서 국제장편영화상 옛날 말로는 외국어 영화상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제 뭐 안현머 씨하고 이동진 평가가 웃으면서 당연하다는 듯이 기생충이 받을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이동진 평론가가 설명하기로 아카데미 역사상 이제 이번이 92회인데
거기서 국제 장편 영화상 후보와 작품상 후보로 동시에 올라간 것이 거의 뭐 6번밖에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좀 기생충의 위세가 대단한 것이고 또 우리나라 사람들이 자랑스러워해도 될 것 같습니다. 기생충이 상 받는 거는 한국 사람이랑 무슨 상관이냐 뭐 그렇게 또 좀 시큰둥하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뭐 같이 좋아해 주자고요.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우리나라 배우들이랑 같이 만든 영화니까 대중 개개인과는 아무런 뭐 연관이 뭐 연줄이 없다고 해도 자랑스러워하고 또 기뻐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국제장편 영화상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아카데미 영화상 같은 경우는 국제영화제가 아니기 때문에 세계에서 개봉한 모든 영화들을 모든 부문에 올라가는 것도 아니죠. 아무래도 자국 영화들을 더 좋아하고 또 후보로 더 올리고 또 더 선정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이제 외국어 영화상 이번에는 국제 장편 영화상 이렇게 바뀌었는데 이런 걸로 자 이번에 발표 후보들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문신을 한 신부님, 허니랜드, 레미제라블, 페인 앤 글로리, 기생충. 네, 유일한 아시아 영화죠. And the Oscar goes to Parasite. 네, 당연하게도 Parasite, 기생충이 국제 장편 영화상까지 받았습니다. 2관왕이고요. 네, 이게 무슨 일입니까? 네, 모든 객석에서 지금 기립박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작품상을 받은 것 같네요, 마치. 이 카테고리 이름이 바뀌었잖아요. 포린 랭귀지에서 인터내셔널로 이름이 바뀌었는데 그 이름 바뀐 첫 번째 상을 받게 돼서 더더욱 의미가 깊고요. The category has a new name now from Best Foreign Language to Best International Feature Film. I'm so happy to be its first recipient under the new name. 그 이름이 상징하는 바가 있는데 그 오스카가 추구하는 그 방향에 지지와 박수를 보냅니다. I applaud and support the new direction that this change symbolizes. 이 영화를 함께 만든 우리 멋진 그 배우와 모든 스태프들이 여기 와 있습니다. 네, 우리 사랑하는 송강호님, 이선기훈, 최우식, 장혜진, 박명훈, 박서담, 이정은 멋진 배우들. 네. All our loving crew members and cast members are here with us today. Please send a round of applause to the actors and crew members of Parasite. 네, our great cinematographer 홍경표 and production designer 이하준 and editor 양진모 and wonderful our 우리 모든 예술가들에게 찬사를 보냅니다. I congratulate all the great artists here tonight. 네, 그리고 저의 비전을 실현할 수 있게 해준 바른손과 또 CJ와 니온의 모든 분들께 또 감사드립니다. I also thank everyone at 바른손, CJ and Neon who allowed me to actualize my vision. 네. Thank you, and yeah, I'm ready to drink tonight. So until next morning, thank you. 내일 아침까지 술 먹을 준비가 되었다고 하네요. 앞으로 우리나라 영화사를 논할 때 두고두고 쓰일 자료 화면으로 반복해서 보게 될. 네, 축하 공연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제가상 후보곡 로켓맨. 영화 로켓맨의 곡을 축가 공연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엘튼 존이 나왔네요. 네. 예상은 했지만 또 이렇게 받게 되니까 또 상당히 기분이 좋고요. 봉준호 감독이 얘기했듯이 그 이름을 바꾸면서 외국어 영화상에서 국제 영화상으로 이름을 바꾸게 된 그런 의도 이런 것들이 좀 읽혀지죠. 봉준호 감독이 아카데미 시상 캠페인 레이스를 하면서 아카데미 같은 경우는 로컬 영화제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또 화제가 된 적이 있는데 그거에 마치 반응을 한 것처럼 오해를 할 수 있게끔 이름을 외국어 영화상에서 국제 영화상으로 바꿨습니다. 아니다, 우리 아카데미는 국제적인 걸 뭔가 좀 지향하는 것도 있다 이렇게 한 거죠. 아마 봉준호 감독도
그냥 아카데미 시상식의 현 주소를 그냥 말한 것 뿐이고, 이것이 마치 세계 모든 영화제 혹은 세계 모든 영화를 대표하는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은 조금 어폐가 있지 않느냐, 이러한 취지로 말을 했던 것 같아요. 아카데미가 꼭 그런 식으로 나가야 된다, 이런 것보다는. 근데 이번에 기생충이 왜 이렇게 여러 부분에 후보로 올랐냐면, 미국에서 개봉을 했잖아요. 미국에서 개봉한 영화들을 자국 영화제에서 후보로 올린 것이죠. 네, 여하튼 기쁜 일입니다. 이게 지금 꿈인지 생신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 녹음 딱 시작하면서부터 각본상 받고 지금 배가 고파서 지금 정신이 몽롱한데 이런 상황에서 국제영화상까지 기생충이 받게 됐습니다. 2관왕이고요. 만약에 여기서 감독상과 작품상 중에서 한 가지라도 받게 되면 이건 뭐 진짜 엄청난 일이 될 거고요. 우리 시대가 봉준호라는 천재를, 영화를 좋아하는 우리에게 선사한 게 정말 큰 축복이 아닐 수 없다, 이런 걸 다시금 생각하게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기생충이 작품상에서 수상을 못한다면 그의 뭐 보상 심리 이런 걸로 감독상 쪽에서의 수상 가능성이 좀 높아지지 않겠는가, 좀 이러한 얘기도 있긴 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계속해서 제가 언급하지만 이제 아카데미 같은 경우는 가장 미국적인 그런 영화를 꼽는 미국 영화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미국에서 제작된 그런 또 미국 배우들이 나오고 영어를 쓰는 그런 영화들이 좀 더 유리하겠죠. 기생충이 작품상, 감독상을 받게 된다면 이건 정말 엄청난 일인 거죠. 그래서 더더욱 기대를 좀 해도 될까요? 점점 아카데미는 끝을 향해 가고 있고요. 클라이맥스로 향하고 있습니다. 이제 음악상, 주제가상 이렇게 이어진다고 하고요. 음악상은 조커가 받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강신의 영화제에서도 음악상 시상을 한 적이 있고, 이제 그 이후에 감독상, 작품상이 아마 끝머리에 나오게 되겠죠.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녹음 시작하면서 언급을 못했는데 지금 녹음 기기를 좀 다른 걸 쓰고 있고 TV 쪽을 직접 보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노이즈가 좀 낄 것 같습니다. 그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컴퓨터 쪽으로 녹음을 해도 소음이 날 것 같아서 아예 그냥 TV를 보면서 편하게 녹음을 하려고 생각을 했죠. 네, 지금 안현모 씨하고 이동진 평론가는 이제 음악상 시상에 맞춰서 기생충에 나왔던 소주 한 잔이라든가 박소담 배우가 부른 제시카 징글, 그 벨 누르기 전에 불렀던 거 있잖아요. 독도는 우리 땅, 가락에 맞춰서 불렀던 그것이 이제 해외에서도 화제된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엔딩곡으로 나왔던 소주 한 잔 같은 경우도 우리 아무도 신경 안 썼는데 예비 후보에 올라갔었죠. 최종 후보에서는 탈락됐지만 그만큼 아카데미가 기생충에 대해서 좀 신경을 많이 썼다라는 것이기도 하겠죠. 우리는 그런 곡이 있는지도 몰랐는데, 소주 한 잔이라는 곡이. 그래서 왜 이 곡을 올렸을까라고 한국 사람도 많이 좀 놀라고 의아했던 적이 있습니다. 최종 후보에서는 탈락했고요. 음악상 주제가상을 앞두고 있는데, 음악상 쪽에서는 조커가 받을 것 같고 또 많은 전문가들이 예상을 했었고요. 로트토마토 쪽에서 예측하기로는 음악상은 조커, 주제가상은 로켓맨, 그리고 아카데미 공식 트위터가 실수로 올렸다는 예측 목록에서는 음악상 조커, 주제가상 토이스토리 4 애니메이션이죠. 이렇게 지금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음악상 시상자로 아주 여전사들이 나왔네요. 네, 여성 지휘자가 오케스트라를 지휘한다고 최초라고 합니다. 음악상 후보 들을 연주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지금 시상자들 이름을 기억이 안 나가지고, 마블 쪽에 캡틴 마블 맡았던 브리 라슨, 그 다음에 DC의 원더우먼 맡았던 갤 가돗, 그리고 우리 모두의 히어로죠, 시고니 위버, 이렇게 세 명의 시상자가 나와서 여성 지휘자가 아카데미 최초로 오케스트라를 연주한다는 것을 말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음악상 후보들을 각각 연주하고 있습니다. 네, 조커의 음악은 TV로 들어도 참 우울하게 짝이 없네요.
우울의 끝을 달립니다. 네. And the Oscar goes to Hinder. 네, 역시 조커 여성 작곡가가 음악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네. 뭔가 좀 뜻깊네요. 아무래도 좀 컨셉을 맞춘 것 같은데, 이 상의 수상자에 맞춰서 여성 작곡가, 수상자, 여성 시상자, 여성 지휘자. 수상 소감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유일한 여성 후보였다고 합니다. To the girls, to the women, to the mothers, to the daughters who hear the music bubbling within, please speak up. We need to hear your voices. 네. Please speak up. 여성들에게 하는 말이었습니다. 이어서 이제 주제가상도 동일한 시상자들이 발표할 것 같습니다. And the Oscar goes to Sir Elton John and Barry. 네, 주제가상은 로켓맨 엘튼 존이 받게 되었네요. 예상대로 다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네, 이제 24개의 부문 중에서 20개가 발표되었다고 합니다. 감독, 작품, 남녀 주연상 이렇게 4개 남아 있다고 합니다. 남녀 주연상 같은 경우는 뭐 예측이 되고요. 작품상, 감독상이 기생충이냐 1917이냐 각축을 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여러 매체들, 여러 전문가 집단들이 다 1917이 앞서고 있다. 기생충보다는 조금 더 앞서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네. 좀 봉준호 감독이 받았으면 좋겠어요. 봉준호 감독이. 네, 이동진 평론가도 지금 말하고 있지만, 제가 앞서도 언급해드린 것처럼, 감독조합협회에서 1917의 샘 멘데스 감독이 받았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좀 더 앞서고 있다, 이런 말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이변은 있을 수 있다, 이런 말도 덧붙이고 있습니다. 네, 감독상 후보들, 아이리시맨 마틴 스콜시지, 조커의 토드 필립스, 1917의 샘 멘데스, 쿠엔틴 타란티노, Once Upon a Time in Hollywood, 봉준호, 이렇게 후보가 나왔습니다. 누가 받을까요? 와, 봉준호! 봉준호! 감독상 봉준호! 와, 이런 일이! 이런 일이! 와, 아카데미 고맙다. 야, 그동안 욕한 건 미안하다, 아카데미. 봉준호. 이거 봉준호 감독도 예상 못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아까 수상 소감 굉장히 길게 했잖아. 자, 객석들이 다 기립했습니다. 수상 감독들이 모두 이제 박수를 쳐주셨습니다. 좀 전에 그 국제영화상 수상하고 이제 오늘 할 일은 끝났구나 넥스하고 있었는데. After winning Best International Feature, I thought I was done for the day and was ready to relax. 아,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예, 그 어렸을 때 제가 항상 가슴에 새겼던 말이 있었는데, 영화 공부할 때 가장 개인적인 것이 가장 창의적인 것이다. 예, 그 말을 하셨던 분이 누구였냐면 책에서 읽은 거였지만. 예. Thank you so much. When I was young and studying cinema, there was a saying that I carved deep into my heart, which is the most personal is the most creative. 그 말은 that quote was from our great Martin Scorsese. So 아, 마틴 스콜세지의 경의를 포함해요. 역시 봉준호. 일단 예, 제가 학교에서 마티 영화를 보면서 공부했던 그런 사람인데, 같이 후보에 오른 것만도 너무 영광인데, 상을 받을 줄 전혀 몰랐었고요. 예. When I was in school, I studied Martin Scorsese's films. Just to be nominated was a huge honor. I never thought I would win. 그 저의 영화를 아직 그 미국의 관객들이나 사람들이 모를 때 항상 제 영화를 리스트에 뽑고 좋아했고 했던 우리 퀸틴 형님이 계신데 정말 사랑합니다. 예.
When people in the US were not familiar with my film, Quentin always put my films on his list. He's here. Thank you so much. Quentin, I love you. Also, 같이 후배로는 우리 토드나 샘이나 다 제가 너무나 존경하는 멋진 감독들인데, 이 트로피를 정말 오스카 측에서 허락한다면 텍사스 전기톱으로 이렇게 다섯 개로 잘라서 나누고 싶은 마음입니다. And Todd and Sam, great directors that I admire. If the Academy allows, I would like to get a Texas chainsaw, split the Oscar trophy into five, and share it with all of you. Thank you. I will drink until next morning. Thank you. Please welcome. 네. 술 마셔야죠. 이럴 때는 술 먹어야 됩니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감독상인 스티븐 스필버그가 추모 공연? 네, 이런 걸 소개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네. 네, 우리는 감독상의 이 낭보에 좀 더 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1917이 받을 것으로 많은 사람들이 예측을 했었고, 로튼토마토에서는 예측은 1917을 했지만 기생충이 받아야 한다, 이렇게 덧붙이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아카데미 공식 트위터에서 가짜겠지만은 미리 올렸던 것에서는 작품상은 기생충인데 감독상은 샘 벤덴스라고 돼 있었거든요. 작품상과 감독상을 동시에 기생충에 주진 않겠죠. 그거는 정말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대단한 일이겠지만, 아카데미 사랑합니다. 제가 앞서서 어떤 전문가들이 했던 얘기를 제가 언급했지만, 작품상이 1917에 돌아간다면 감독상은 기생충에 돌아갈 수도 있겠다, 네,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그렇게 흘러갈 것인지, 네, 한번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 작품상을 과연 이렇게 되면은 주요상을 다 독식하는 거예요. 각본상 받았지, 국제영화상 받았지, 감독상 받았지. 네. 한국 영화에 이런 날이 있네요. 지금 화면에서는 이제 추모 공연을 하고 있는데, 저는 지금 이렇게 기쁨에 넘쳐서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뭔가 죄송한 마음이 드네요. 자, 여기서 다시 한번 언급하겠습니다. 단편 다큐멘터리상을 부재의 기억이 함께 받았으면 정말 엄청나게 더 좋았을 텐데 그 점은 좀 아쉽고요. 기생충은 국제영화상, 감독상, 각본상 이렇게 받았습니다. 이제 후보로 올라간 것 중에 발표 안 된 건 작품상 부분이 남아있습니다. 이제 남녀 주연상이 발표될 텐데, 이거는 뭐 조커의 호아킨 피닉스, 그다음에 주디의 르네 젤리거 받지 않을까, 모든 사람이 다 예측을 했었고 저도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감독상으로 아시아인이 받은 거는 이안 감독이 브로크백 마운틴, 라이프 오브 파이 이 두 차례 감독상을 받았는데, 이 영화들은 미국에서 제작된 영화예요. 미국말로 하고 미국 자본이 들어간. 하지만 기생충은 아닙니다. 개봉을 미국에서도 했을 뿐이지 순전히 한국 로컬이죠. 그야말로 한국 로컬 영화인데, 네, 감독상을 받았습니다. 한국 영화 100년, 올해 이제 101년인데, 네, 이러한 낭보가 있네요. 네.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변화를 만들고 싶은 거에 의지에 달려 있다라고 했거든요. 얼마나 변화를 하고 싶은. 네, 안현모 씨가 지금 언급을 했는데, 작년에도 이제 비슷한 패턴이었다고 하네요. 네. 국제영화상과 감독상을 알폰소 쿠아론 감독이 받았고, 작품상은 다른 영화로 돌아갔죠. 이번에도 그런 패턴으로 갈 것인가? 저는 그런 패턴으로 가지 않을까? 아카데미를 의심해 보겠습니다. 1917에도 뭔가 좀 줘야 되지 않겠어요? 아카데미가? 하지만 이제 한국 사람에게는 모든 상을 다 휩쓸고 싶은 이제 그런 마음이 있는 거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런 욕망이 있습니다. 이왕 가져오는 거, 이왕 상 주려면 말이죠.
다 주는 게 좋지 않겠는가. 네,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이제 각 주연상, 시상 순서입니다. 올리비아 콜메이 나오네요. 저희 강신의 영화제에서 상을 줬었고 작년에도 수상을 했었죠. The Oscar goes to Joaquin Phoenix. 네, 나머지 연상 조커의 호아킨 피닉스입니다. 수상 소감 들어보겠습니다. Use love and compassion as our guiding principles. We can create, develop and implement systems of change that are beneficial to all sentient beings and to the environment. Now I've been a scoundrel in my life. I've been selfish. I've been cruel at times, hard to work with, and ungrateful. But so many of you in this room have given me a second chance. And I think that's when we're at our best, when we support each other, not when we cancel each other out for past mistakes, but when we help each other to grow, when we educate each other, when we guide each other towards redemption. That is the best of humanity. When he was 17, my brother wrote this lyric. He said, "Run to the rescue with love, and peace will follow." Thank you. 네, TV조선에서 이렇게 진보적인 소감을 들 줄이야. 재밌네요. 네, 여우주연상 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작년 수상자인 라미 말렉이 시상자로 나왔네요. 네, 중계가 좀 끊겼네요. 기술적인 문제가 생긴 여우주연상 이제 발표인데, 네, 다시 중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The Oscar goes to Renee Zellweger. 네, 여우주연상 예상대로 주디 르네 젤리거가 받았습니다. 영화를 저는 아직 보진 못했는데 아주 뭐 뛰어난 연기를 펼쳤다고 합니다. 수상 소감 들어보겠습니다. Thank you to the Academy. Thank you for inviting me here alongside one of the most special collaborations and meaningful experiences of my life. I've said it before and I'm going to say it again. Cynthia, Scarlett, Charlize, Saoirse, I have to say, boy, it is an honor to be considered in your company. Ms. Garland, you were certainly among the heroes who unite and define us, and this is certainly for you. I am so grateful. Thank you so much, everybody. Good night. 네, 제가 아무래도 편집을 좀 할 것 같은데 한 사람 한 사람 다 언급했네요. 굉장히 긴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작품상 부분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1917이냐? 기생충이냐? 네. 작년 같은 패턴으로 갈 것인가? 안현모 씨가 말했던 것처럼? 아니면 우리의 희망대로? 이왕 주는 거 다 줄 것이냐? 좀 줬으면 좋겠어요. 뭐 줄려면 다 줘야지. 아카데미. 지금 현재 기생충, 각본상, 국제영화상, 감독상 이렇게 아주 3관왕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기적이고요. 기적은 어떻게 보면 또 만드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네, 이동진 평론가도 말했듯이 이 상황에서 더 욕심 안 내면 그게 사람입니까? 사람이라면 네, 욕심낼 땐 더 욕심내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이거는 한국 영화뿐만 아니라 아시아 영화에서도 큰 획을 긋는 역사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동진 평론가가 지금 작품상 선정 과정은 조금 다르기 때문에 이변이 있을 수 있다. 좀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작품상 시상자 나오고 있습니다. 아카데미가 변화하려고 하는 그 의지의 기생충이 아주 좋은 계기가 되었다. 이만한 훌륭한 작품이 나와서 그 의지를 실현시켜 주었다. 이러한 이동진 평론가의 말이 있었고 작품상까지 준다면 뭐 더할 나위 없겠다. 뭐 이런 말이겠죠. 작품상 발표 앞두고 있습니다. More important than raising awareness, right? Tonight we've hopefully brought to light the impact
that films have made and can make on our lives as individuals and on society as a whole. For the Academy, here are the films that made the greatest impact this year. Ready? There are a few people who find something they have to do. Something if they can't do it, it's going to drive them clean out of their mind. 작품상 후보, 포드 대 페라리. Ford vs. Ferrari. Peter Chernin, Jenna Topping, and James Mangold producers. 작품상 후보, 아이리시맨. 아, 개인적으로 참 재밌게 봤던 영화입니다. 마틴 스콜세지와 아이리시맨이 수상을 못하네요. 이번 아카데미에서. The Irishman. Martin Scorsese, Robert De Niro, Jane Rosenthal, and Emma Tillinger-Koskoff producers. So, 작품상 후보 조조 래빗 Jojo Rabbit, Cartier Neal, Taika Waititi, and Chelsea Winstanley producers. 자, 작품상 후보 조커입니다. Joker, Todd Phillips, Bradley Cooper, and Emma Tillinger-Koskoff producers. 작품상 후보 작은 아씨들. As well as just hearts, and they've got ambition, and they've got talent, as well as just beauty. And I'm so sick of people saying that love is just all a woman is fit for. I'm so sick of it. Little Women, Amy Pascal, producer. 후보들이 많네. 작품상 후보에. 결혼 이야기. Marriage Story. Noah Baumbach and David Heyman producers. 작품상 후보 1917. 1917. Sam Mendes, Pippa Harris, Jane Anne Templin and Callum McDougall producers. 작품상 후보 Once Upon a Time in Hollywood. Now's dumber than that. Once upon a time in Hollywood, David Heyman, Shannon McIntosh, and Quentin Tarantino producers. 자, 작품상 후보 기생충. 결핵 장면 나오고 있네요. Parasite. Kwak Shin A. 스포일러를 했네 영화. 이 화면이. 자, 작품상 후보 나왔고요. 선정 결과 발표하겠습니다. And the Oscar goes to Parasite. 우와! 이게 뭐야? 기생충. 작품상 기생충 받았습니다. 이게 아니 뭐야 이게? 와 만세! 자 모든 객석이 다 기립 박수하고 있습니다. 아 예상을 깨뜨리고 1917을 받을 줄 모든 사람이 예측했는데. 네 이런 식으로 아카데미가 또. 이렇게까지 전원이 모두 무대 위에 올랐습니다. 야, 이건 꿈이네요. I'm speechless. 상상도 해본 적이 없는 일이 실제로 벌어지니까 일단 너무 기쁘고. We never imagined this to ever happen. We are so happy. 예, 바르손 측의 대표께서 소감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 뭔가 굉장히 의미 있고 상징적인 그리고 시의적절한 역사가 세워진 기분이 듭니다. I feel like a very opportune moment in history is happening right now. 이러한 결정을 해주신 아카데미 회원분들이 결정에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I express my deepest gratitude and respect for all the members of the Academy for making this decision. Thank you. 자, 지금 조명이 꺼졌어요.
한 사람만 수상소감 하라고 조명이 꺼졌는데 다시 객석에서 조명 키라고 얘기가 나와서 다시 하게 됩니다. Hi everybody. CJ 측의 부회장이죠. Thank you for being new. And I like everything about him. His smile, his crazy hair, the way he talks, the way he walks, and especially the way he directs. And I really, really, really want to thank our Korean film audience, our moviegoers, who's been really supporting all our movies and never hesitated to give us straightforward opinion on what they feel like their movies. And without you, our Korean film audience, we are not here. Thank you very much. Thank you. 자, 화면이 꺼졌네요. 봉준호 감독 얘기도 한번 듣고 싶었는데. 자, 봉준호 감독 소감 안 나오나요? 아쉽네요. 너무나도 소름 끼치고 스튜디오에 있는 모든 저희 제작진들도 다 입을 다물지를 못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기생충 사관왕입니다. 네, 지금 안현모 이동진 평론가가 기쁨의 소감을 전하고 있는데 네, 역시 이것도 길게 하지 못하게 되네요. 이 여운은 유튜브나 여러 가지 인터뷰 기사를 통해서 더 느낄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안현모 씨, 이동진 평론가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쁘네요. 아, 저도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네, 아카데미 이제 뭐 영원히 까방권을 획득한 것이 아닌가. 아카데미 까너니는 없애야 되겠다 이제부터. 그런 생각이 들고요. 자, 정리하자면 기생충이 6개 부분에 올라갔습니다. 국제영화상, 작품상, 감독상, 각본상, 편집상, 미술상, 그리고 한국의 이승준 감독이 부재의 기억 단편 다큐멘터리상에 올라갔었는데요. 후보로. 네, 최종 선정되지는 못했고요. 기생충 같은 경우는 6개의 부문에서 4개 국제영화상, 작품상, 감독상, 각본상 이렇게 뭐 연출에 관련된 주요 부분에서 다 휩쓸었습니다. 안현모 씨가 클로징 멘트로 깐느 영화제에서 대상 받고 아카데미에서 작품상 받은 경우는 20세기 중반에 그 이후에는 최초다. 그리고 이동진 평론가가 가장 엘리트적인 영화제 깐느 그리고 가장 대중적인 영화제 아카데미 두 영화제 작품상을 모두 받은 것은 매우 특별한 일이다. 그러니까 예술성과 대중성, 작품성과 대중성 이런 것들을 모두 다 갖추었다는 것이겠죠. 네, 그렇습니다. 더 이상 뭐 제가 할 말은 없고요. 봉준호 감독의 소감을 직접 듣고 싶었는데 이 아카데미 중계도 방송 시스템 하에 돌아가다 보니까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유튜브 쪽에 아마 좀 있지 않을까요? 유튜브 쪽에서도 제가 찾지 못하겠네요. 제가 검색 기술이 없어가지고. 저희 방송이 혹시나 해서 이거를 지금 제가 생중계를 보면서 뭐 간접 라이브 녹음이라 할 수 있겠죠? 녹음을 했는데 오늘 쉬기를 참 잘했다는 생각도 들면서 지금 방구석에 저는 있지만 이 순간을 공유할 수 있어서 매우 기쁘고요. 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저희 방송에서 기생충을 좀 비판을 했는데 죄송합니다. 저희 안목이 여기까지밖에 안 되네요. 기생충을 왜 외국에서 이렇게 좋아할까? 예전에 이제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이제 가장 한국적인 게 가장 세계적이다. 그런 얘기가 있었고, 이제 기생충 안에서도 뭐 반지하라는 한국적인 주거 문화, 그리고 한국 배우들이 연기를 했고, 그렇기 때문에 또 한국적인 뉘앙스가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다음에 뭐 짜파구리 같은 것들, 이런 것들도 한국적인 소재인 거죠. 그럼에도 저는 기생충이 이런 한국에서 좀 벗어났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봉준호 감독이 설국열차, 옥자, 기생충 이렇게 하기까지 지구적인, 그러니까 전 세계적인 어떤 공통의 문제, 보편적인 문제에 대해서
다루었고 또 그것을 설국열차 이전에 보여줬던 연출 스타일 거기서 좀 다른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우리 한국에서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공통의 문제, 그들이 현실적으로 직접 피부에 와 닿고 있는, 굳이 뭐 머리를 써서 아시아의 한국에 이런 문제가 있구나, 이것은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문제야 라고 머리를 굴릴 필요 없이 그들에게도 직접적인 현실의 문제인 것들을 설국열차 때부터 다루기 시작한 거죠. 근데 그것을 봉준호 감독이, 제가 이제 기생충 편에서 아쉬워했던 점, 그 정서적인 면이 많이 이제 뭐 거의 없어졌다라고 저는 이제 평가를 합니다. 그것을 버리는 한편 전 세계 보편적인 문제를 서구의 관객들이나 대중들이나 전문가들이 볼 때에도 굉장히 익숙한 그런 연출 스타일, 그런 감정 설계, 이런 것들로 영화를 만들기 시작했다고 생각하고, 그 가장 절정에 다다른 작품이 이제 기생충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전에 봉준호 감독의 그 정말 특징적인 한국적인 정서를 굉장히 잘 조직한 그런 연출 스타일을 좋아했던 저 같은 사람은 아쉬운 거죠. 아쉽지만 이것이 전 세계인들이 볼 때는 그들에게 익숙한 연출 스타일이고 또 그들이 좋아할 만한 또 예측할 수 없는 이야기, 여러 가지 장르가 매우 뛰어나게 섞여 있고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기반해서 기생충을 봤을 때는 그들이 충분히 뭐 아무런 머리 굴리는 것도 없고 자막을 보는 좀 불편감은 있겠지만 충분히 그들도 그들 자신의 문제로 보고 심각해질 수도 있고 대중적인 유머 장면에서 함께 웃을 수 있는 그러한 영화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외국에서도 대중적으로도 또 비평적으로도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 주변에 보면은 뭐 끼리끼리 모여 다니는 걸 수도 있지만 기생충이 잘 만든 걸 알겠는데 이게 그렇게 엄청나게 재미있는 것 같진 않아, 뭐 이런 얘기들을 하시거든요. 저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제 아카데미 시상식 이전에 여러 가지 영화제들에서 또 상들을 받았잖아요. 뭐 북미에서도 받았고 토론토에서도 상을 받고 뭐 여러 가지 상을 받았는데 그런 것들을 정말 같이 기뻐하고 그러면서도 이게 그런 상들을 받을 만한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익숙한 봉준호가 서구에 익숙한 모습을 보여줬을 때 우리는 약간 좀 낯설게 느껴지는 감이 있는 것이고 서구에서는 굉장히 반가운 그런 느낌이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여하튼 뭐 이러쿵저러쿵 얘기를 제가 한다고 해도 뭐 지금 이 순간의 기쁨을 뭐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네요. 봉준호 감독이 아카데미 역사에서도 획을 걷고요. 아시아 영화 역사에서도 정말 획을 그었습니다. 오스카가 작품상까지 1917 제끼고 기생충에게 줄 줄 몰랐는데 정말 파격을 선택했고요. 봉준호 감독이 아카데미 영화제는 그냥 로컬 영화제 아니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아카데미가 거기에 응답했습니다. 아닌데? 우리 너한테 상 줄 건데? 로컬 아니거든? 뭐 이런 식의 응답을 한 것 같습니다. 물론 그 인터뷰 하나 때문에 상 줬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오해하지 마시고. 네, 여하튼 기쁘고요. 대종상인가? 그것이 이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때문에 좀 밀렸잖아요. 한국 영화제인데 거기서 이제 몰표가 또 나올 것인가, 그리고 북미에서 얼마나 더 흥행을 할 것인가. 아카데미 작품상, 감독상 받았다고 한다면 이제 세계적으로도 더 흥행을 하겠죠. 여하튼 기쁘네요. 지금 오전부터 오후까지 이렇게 밥도 못 먹고 이러고 있는데, 네, 여기까지 녹음하겠습니다. 이걸 빠르게 좀 편집을 해서 좀 올려야 되겠네요. 이 순간을 빠르게 여러분과 같이 공유하고 싶습니다. 아카데미 간접 라이브 녹음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매우 기쁜 날입니다.